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선물 받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행복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제가 양발목 강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양발목 공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또 저희 양발목이 핫하게 뜨고 있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자, 그러면 시작할까요?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양발목은 옛날에는 그냥 버렸대요. 쓸 수 없어서 버렸는데 저희가 다 미니 양말을 많이 신게 되고 양발목이 색깔이 예쁘고 그래서 이거를 공예로다가 탈바꿈돼서 많은 제품들을 지금은 만들 수 있게 됐어요. 네, 오늘은 제가 이런 양발목을 가지고 하나 한땀 연결을 해서 여러분 이렇게 냄비 받침도 되고 다양한 제품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양발목 공예를 신청하시면 이렇게 색깔이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주문해서 와요. 우리가 살 때 여기서 나는 제일 먼저 어떤 색으로 내가 제품을 시작할 건지 먼저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런 양발목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들어보셔서 길게 잡아보셨죠? 반으로 접어본다. 반으로 이렇게 접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으로 접은데 한 번 더 접는다. 한 번 더 접으면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이 되죠. 요 가운데 구멍이 난 여기다가 한 가닥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대로 길게 넣으셔서 양쪽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손가락을 여기를 잡으시고 그 다음 또 하나를 넣어서 여기다 넣어서 첸지, 손가락이 첸지, 요 실이 먼저 잡은 실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첸지 계속하면서 이렇게 첸지 실이 여기 지금 첸지 하면서 요 실이 이렇게 두 개 같이 잡으셔야 돼요. 실이 양쪽으로 넣어서 같이 잡아서 당겨 주셔야 돼요. 이렇게 첸지. 그 다음에 또 넣어서 이렇게 첸지를 하셔서 여기 구멍에다가 제가 10개를 넣으라고 그래요. 10개를 넣으시면 이제 밑받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제품을 하든지 간에 밑받침이 되는데 이렇게 10개를 만드시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10개를 다 하셨다고 생각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해서 10개가 나오거든요. 10개를 나오면 이 10개를 가지고 그 다음을 바로 이제 여기다가 넣어서 그 처음에 넣었던 그 칸에다가 넣어서 이 실을 빼서 그대로 반복이에요. 반복 당기는데 그대로 놓으면 옆으로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처음 칸에는 두 개를 넣으세요. 한 구멍에 우리가 이 한 코라고 생각하는 이 한 코에 두 개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넣고 또 그 다음 칸에 한 번 넣고 두 코를 넣으시고 이제 세 번째 코에 가서는 또 두 번을 넣으시는 거예요. 두 번을 그대로 넣어서 양쪽을 잡아주셔서 체인지, 손가락 체인지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이제 한 번, 두 번을 또 넣으세요. 한 번, 두 번 넣으시고 세 번째 칸에 가서는 또 두 번을 넣어주세요. 원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넣어서 이제 원이 만들어지게 크기를 이렇게 구워가는 거죠. 자, 지금까지 하는데 별로 어려우진 않으시죠? 천천히 따라 하시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두 번 넣으시고 또 한 칸에 세 번을 넣으시고 두 번 넣고 세 번째 칸에는 두 코를 넣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원 하나가 한 코라고 생각하시면서 자 이렇게 넣으시면 이제 원이 좀 커지고 있죠. 두 번 드시고 또 세 번째 코에 가서는 두 번을 넣으시는 거예요. 한 코에다가 요 한 구멍에다 두 번을 넣으시는 거예요. 넣으셨죠? 그 다음은 또 한 번. 또 한 번 하고 이제 여기 와서는 또 두 번을 넣으세요.
자, 모양이 어때요? 모양이 좀 한 바퀴, 두 바퀴째 도니까 이제 많이 커졌죠. 여기다가는 또 두 코를 넣으시고요. 한 번, 두 번.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간에는 또 두 코를 넣으신다. 이런 느낌으로 두 코를 넣으시는 거예요. 이제 두 개를 넣어요. 그제 요 정도가 됐으면 나는 조금만 내비 받침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보통 대등적으로 요만해야지 보통 웬만한 게 다 되니까 한 바퀴를 저기 더 돌릴 생각이에요. 똑같이 두 코는 그냥 한 번씩 한 번, 두 번은 제자리에 한 코씩 넣으시고 두 번째 코에 세 번째 코에 가서는 두 번을 넣는 거예요. 두 코를 한 자리에. 한 자리에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코, 두 코 넣으시고 세 번째 코에 가서는 또 두 번을 한 자리에 넣으시는 거예요. 자, 반복으로 이렇게 하니까 원이 이제 제법 커졌죠. 여기서 또 한 번, 두 번 넣으시고 세 번째 코에는 두 번을 넣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거의 이제 어떻게 돼요? 원형이 다 됐죠. 여기 지금 몇 코만 하면 이거 마무리가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코, 또 두 번째 넣으시고 이제 세 번째 가서는 또 두 코를 넣으시는 거예요. 한 자리에. 자, 이렇게 넣으셨어요. 이제 한 세 번만 더 하면 이게 이제 끝나게 되겠어요. 한 번 넣고 두 번 넣고 여기 이제 세 번째 와서 두 코를 넣으면 마무리하면 돼요. 자, 이제 요 정도를 했어요. 요 정도 했으면 원이 요 정도 크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냄비 받침이 다 돼요. 마무리도 되게 쉬운 게 여기서 그냥 요걸 놓으시고 여기서 원하는 색 다른 색을 갖다 하나 묶어 주시면 돼요. 내가 여기 양쪽 코에다가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묶어 주시면 요게 또 리본처럼 이렇게 묶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냄비 받침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냄비 받침이 각자 이제 원하는 색만 다 색깔을 다 자기가 난 어떤 색이 좋겠다 이 색이 좋으신 분도 있고 이 색이 좋으신 분도 있지만 나는 흰색이 좋다 그러면 흰색을 좀 먼저 준비해 놓고 골라 놓으셨다가 바로 이렇게 뜨시면 하나의 냄비 받침이 이렇게 떠지는 거예요. 예, 이번에는 이렇게 조그만 바구니를 만들 거예요. 보통 화장대에다 놓고 소품을 넣기 아주 좋고 요거를 더 크게도 할 수도 있고 조그맣게도 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요걸 할 수 있어요. 요거는 바구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는 동그랗게 했지만 이번은 조금 다르게 해야 돼요. 그거가 기본이에요. 아까 처음처럼 이렇게 두 번을 해서 네 번을 접는 건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 번 접고 두 번 접어서 이렇게 네 가닥을 만들어 놓는 거 똑같아요. 그 다음은 한 번만을 접어요. 한 번 접은 상태로 그대로 넣어서 이렇게 잡으면 또 네 코가 됐지요. 이걸 연결해서 또 한 번 돌려서 여기다 넣고 두 코를 같이 잡아요. 양쪽에서 잡아 이렇게 계속 손가락 체인지하면서 잡죠. 또 이렇게 해서 손가락 체인지해서 또 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방이 좀 크게 하고 싶다. 가방을 만들다. 우리가 핸드폰 넣는 가방을 만든다든가 우리가 메고 다니는 가방도 다 만들 수 있는데 다 방법은 이런 받침을 해야 돼요. 아까 원으로 가는 거는 원 받침을 하는데 이건 옆으로 좀 가야 되니까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그만 바구니도 크게 하려면 더 많이 하시면 돼요. 보통 한 7개 정도,
7개 정도만 한다 그러면 이렇게 소품 바구니가 돼요. 조그만 바구니가 되는데 저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크게 10코를 잡아볼게요. 10코를 잡으면 어떤 모양이 날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코를 어떻게, 이게 어떻게 10코야? 이 보시면 색깔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잖아요. 두 번만 더 하면 10코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넣어서 이 실이 보시다 보면은 나일론이 많이 섞인 건 좀 부드럽고 쭉 늘어나고 면이 많이 섞인 건 잘 늘어나지 않아요. 그건 면과 나일론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코를 제가 했어요. 10코를 해서 잡았죠. 그러면 여기 이제 길이로 갈 거거든요. 이렇게 길이로 갈 건데 이제 한 텀을 시작을 해야지 이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바로 여기다가는 아까처럼 여기다가 마지막 코에다가 넣으시고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또 옆에 코를 하나 넣으세요. 그래서 체인지. 이거는 잡고 계시고 이렇게 아까처럼 손가락을 체인지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는 이제 뜨개를 떠보신 어머님들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실이 가늘지 않고 두껍고 그래서 또 금방 또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그냥 이제 계속 이거는 늘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시면 돼요. 가운데는 그대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마지막 코에서만 자 제가 좀 손이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포기하지 않고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옆에 바로 구멍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놓쳤다 하더라도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 마지막 코가 왔잖아요. 그럼 마지막 코에는 두 번을 넣어주세요. 한 코에다가 돌아갈 거니까 여기가 늘어나야 되니까 여기다 한 번 더 한 코를 더 넣어서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그럼 방향이 돌아가죠. 그 다음에 돌아서 한 코, 두 코, 세 코 중심을 잡아서 다시 이제 이쪽을 시작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또 이제 중간에는 늘리지 않아요. 그대로 여기 네 개 이렇게 잡아서 다 넣으셔야 돼요. 이게 한 코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가닥이 두 개, 두 개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이걸 네 개가 다 한 코다 생각하시고 이 네 개 속으로 다 이거를 집어넣으세요. 실을 집어넣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대로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서 가시는 거예요. 아, 이게 맞아. 다시 이렇게 이제 그 연결코로다가 가시면 돼요. 이렇게 가셨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마지막 코가 또 만나잖아요. 이 마지막 코에는 또 여기다 두 번을 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 번 넣으시고 마지막이에요. 또 하나를 넣어요. 또 하나를 넣어서 이제 두 번을 넣는데 돌려서 바로 또 이렇게 시작을 하려니까 이제 여기다가 한 코를 더 넣고 가는 거예요. 한 코를 돌아서 한 코 더 넣는다 시작해서 사실 세 코가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두 코라고 제가 그랬죠. 이렇게 해서 돌려놓으시고 방향이 이제 돌아가죠. 여기서 다시 똑같이 별로 이렇게 어렵지는 않으시죠. 해보시니까 이게 이제 하다 보시면 응용이 돼서 막 여러 가지 모양 다 만들게 돼요. 저도 이게 한 2년 전에 접하고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이런저런 모양을 다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취미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실은 이렇게 약간 굵기가 양발목이다 보니 양발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시기 전에 내가 약간 굵기나 어떤 색으로 할까 미리 준비를 좀 골라 놓으시고 시작하면 훨씬 좀 쉽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처음에 코는 아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가운데 코만 두 개 늘려주시면 돼요. 이제 아까는 코를 잡기 위해서 돌아가서 또 한 코를 넣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두 개만 넣어주시면 돼요. 끝에 두 개만 넣고 그대로
돌아서 한 코씩 가시면 됩니다. 이제 받침 모양이 조금 나오죠. 한 바퀴 두 바퀴만 더 돌면 받침이 다 될 수 있어요. 해보고 늘어나시고 그러니까 재미있으시죠. 또 요 코가 왔잖아요. 그러면 끝에는 또 두 개를 한 자리에 넣는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 두 개를 한 자리에 놓고 중심 잡아서 돌아가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그대로 이제 가시면 돼요. 어느 정도 약간 이제 모양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바닥 모양이. 이 바구니도 저번 다음에는 다 응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적은 거고 요거는 보여드린 것보다 조금 더 크게 하는 건데 또 저쪽에 더 큰 것도 있고 더 아주 더 크게도 다 응용을 하실 수 있어요. 이제 보통 이렇게 떠오 뜨개질을 해보신 분들이라 다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만 가운데 코에다가 두 개를 넣는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두 개를 넣고 간다. 그러면 모양이 조금 늘리면서 늘어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실의 굵기가 막 크고 작고 굵고 막 다 달라요. 그래서 집에서 하실 때는 대부분 비슷한 코를 이렇게 찾아서 실을 놓고 하시면 훨씬 수월하고 모양도 더 매끄럽게 나올 수 있어요. 매끄럽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가늘고 굵고 이런 실이 좀 섞이면 약간 뭐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되니까 이제 받침 모양이 나왔죠. 어느 정도. 여기서 더 넓게 하고 싶다 하면은 더 크게 잡고 나는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싶다 그러면 마무리하고 하실 수 있어요. 화장대 위에 이런 거 하나 떠놓으시면 아주 이렇게 다양하게 쓰여서 좋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그 다음 가운데 코만 두 개를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별로 늘리지 않으니까 원보다도 더 쉽다고 생각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컬러가 양발목이라서 다 섞여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색이 다 섞여 있어요. 보통 주문해서 하면은 사오면 그러기 때문에 나는 단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색을 먼저 고르시면 돼요. 비슷한 색을 먼저 골라서 나는 이런 모양으로 하고 싶다 그렇게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바로 바구니로 올라가 보면 그러면
이게 맞나? 이렇게 하고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보시면 가운데 중심선이 딱 보여요. 가운데 중심선이 보이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쉴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바퀴를 도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중심선이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가 달라지냐면 가운데를 늘리지 않아요. 늘리지 않고 가운데도 그냥 한 코를 잡아서 가는 거예요. 한 번만 넣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양이 나오겠죠. 이렇게 당겨주면서 가운데 늘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갑니다. 이거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딱 드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늘리는 코를 가에 늘리던 코를 한 코를 안 늘렸을 뿐인데 벌써 바구니 중심을 잡아서 약간 오그러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가에서 하나 한 코 안 늘렸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이 없죠. 자, 여기서 늘리지 않고 그대로 옆으로 한 코. 이렇게만 가면 이제 모양이 좀 나오죠. 자, 모양이 어때요? 여기 이쪽 아직 이렇게 나왔는데 벌써 모양이 나왔죠. 이렇게 이러면서 그대로 여기서 이제 늘리지 않고 개를 올려주시면 바로 이게 또 바구니가 되는 거예요. 이제 높이를 너무 높게 하면 오히려 중심 너무 높게 높이를 하면 이렇게 잘 서 있지 않는다고 할까요? 중심이 덜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낮게 한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마무리를 하시면 쓰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 정도로 한 두 바퀴만 돌렸는데 어때요? 바구니 모양이 거의 이제 나오죠?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한 번만 더 올릴게요. 한 번만 더 돌릴게요. 그러면 약간 더 높은 게 하나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바구니가 된 거예요. 화장대 앞에 이렇게 놓으시면서 이렇게 조그만 것들 소품들 딱 놓으시면은 아주 이렇게 뭐지 잘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이 정도 하고 이제
여기도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코 정도 돌리신 거예요. 요거 쉬는 게 계속 한 코, 두 코, 세 코 이렇게 쉬시면 돼요. 세 코 정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것도 마무리는 묶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되게 재밌는 게 그냥 이렇게 묶어만 주면 되니까 이거는 잘 풀리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놓죠. 근데 이제 포인트를 줘서 아 이거 이쪽에다 이렇게 좀 나비처럼 해야겠다 그러면 요렇게만 하셔도 더 되고 아니면 요 리본을 또 사이사이 계속 묶어도 또 계속 묶는 대로 이뻐요. 아 나 이거 하나 더 묶을래 이렇게 해서 묶어 놓으셔도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정말 이렇게 본인 흔하지 않고 시중에서 살 수 없는 나만의 것이 될 수 있어요. 나만의 작품으로 이렇게 해서 놓으셔도 아주 이뻐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같은 바구니인데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요렇게 조그맣게도 할 수 있어요. 또 여기 더 큰 거를 해갖고 왔는데 요렇게 크게도 할 수 있어요. 요렇게 크게도 할 수 있고 요렇게 조그맣게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색도 다양하게 요런 색으로 하든지 섞어서 복합을 하든지 흰색으로 하든지 요건 본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